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야타가르슈, 아들의 야타가르슈고요. 사이즈는 250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신었을 때 제품 자체의 피팅감은 거의 이 정도 남고요. 여기도 약간의 남지만 피팅감 전체가 굉장히 발을 잘 감싸주고 그 캥거루 가죽 자체의 피팅감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 신어보면서 느꼈던 거, 제 마음속에서 축구와의 순위를 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베스트의 축구화를 좀 생각했던 게첫 번째가 야스타의 리가 레스타가 넘버 원이었고요. 그 다음 아래로 아들러의 자루마칸과 호렌조를 두 개를 밑으로 놓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야타가르슈를 신어보면서 부동의 넘버 원으로 이 제가 그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축구화를 아들러의 야타가르슈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느껴지는 거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이 가죽이 주는 질감이 굉장히 저한테 좋아서 그 피팅감과 함께 이 가죽에 쓰인 그 질감과 패딩감, 피팅감, 그리고 이 스터드 자체가 줄수 있는 그 안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순위에서는 그 이전에 1위였던 야스다의 리가레스타를 제치고 1위를 주고 싶게 만드는 축구화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가 점점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제품들을 사실상은 이제는 그 국내 시장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접해볼 기회가 이제 없어졌죠. 왜냐면 공식적으로 퓨마, 나이키, 아디다스가 캥거루 축구화의 생산을 중단했고 그 천연 가죽의 축구화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나 아니면은 어떤 레퍼런스가 모일 만한 기회가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재밌는 게 일본만이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제품이 착화감을 주는 게 거의 완벽하다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호렌조하고 자루마칸보다 훨씬 좋다고 느끼고 더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을 저한테 주는 이유는 호렌조가 얇은 가죽에 피팅감을 그 극대화시킨 그 얇은 캥거루 가죽 전체를 쓴 느낌이었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스피드 모델처럼 얇은 형태의 가죽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타가르슈는 이 중간 미드 부분 자체의 피팅감부터 해가지고 이 앞쪽과의 피팅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합니다. 그리고 제가 딴 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정의 패딩감이 있는 그 축구화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얇으면 얇은 대로 발 전체의 터치나 여러 가지 감각을 공과의 그 터치를 할때 개입이 중간에 개입되는 요소가 줄어들어서 패딩이나 이런 거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발을 감싸서 밀착감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이 패딩감이 주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푹신푹신한 그리고 내 발을 좀더 감싸주는 그 쿠셔닝에 대한 그 착화감을 좀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앞에 있는 패딩과 이 캥거루 가죽의 질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다른 무엇보다 딱 신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중간 부분에 캥거루가 쓰인 이그 느낌 자체를 너무 워낙 잘 살려서 인사이드 패스나 뭘할 때의 터치감 자체를 극도로 제가 여태까지 신었던 축구화 중에서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자마자 와 이거 신발이 진짜 끝내준다라는 피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퍼 자체가 주는 이 캥거루 전용 소재의 질감이 제가 신었던 그 어떤 축구화보다 지금 느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좀 짱짱한 느낌의 밀도가 있어서 발 자체를 감싸주고 그이 쉐이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잘돼 있어서 여기는 오히려 더그 뭐냐 밀도 있고 착화감이 좀 발을 딱딱하게 감싼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인사이드의 이 패드 부분을 진짜 얇고 너무너무 야들야들하게 착화감이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면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 끝내주는 느낌이다라고 착화하는 사용자한테 그걸 느끼게 만들면서 와 이거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을 좀 바로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제품의 야타가르시로 진짜 맞아. 그리고 아마 플레이할 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터치하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써보고 싶지만 제가 제건 아니고 사용자 아니기 때문에 실전 테스트는 못하지만 그게 예상이 돼요. 이 감각이 느껴지는 그게 미즈노나 뭐 기타의 다른 야스다의 리가레스타나 다른 기타의 그 어느 브랜드가 반대로 인조피어로서 여기가 텐션을 높이고 감각이 좀 떨어지지만 내구성을 올려서 밀착감을 올리는 그런 컨셉을 썼다면 그와는 완전 반대로 재밌는 극강의 터치감을 인사이드 패드에 만들어 놓은 미친 축구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어퍼 자체는 캥거루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면서 이 제가 아까 신어봤던 야타가루슈와 야마하 토큐 비교해봤을 때뭐 말도 안 되게 이쪽이 훨씬 더 터치감이 좋은데 그 힐컵에 대한 이 커버력 자체는 이좀 요게 낮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이 야타가르슈가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나 그 감각은 필요하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 근데 좀 이게 낮아가지고 제 뒤꿈치 쪽에 여기가 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같고 그건 아마도 이 야마토쿄 신었을 때보다 이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커버되는 면이 이쪽이 좀더 넓기 때문에 여기 좀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인솔은 뭐 딱딱한 기본적인 그 인솔 자체에 그 착화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요 지금 이 제가 만지는 이 부분이 쿠셔닝이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패딩을 진짜 예술같이 잘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을 감싸기 위한 패딩이 들어간 소재도 만져봤을 때 어떻게 이게 바깥에 그 가죽을 제가 같이 만져서 그런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쿠션감이 있고 더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잘돼 있고 신발의 끈 구멍은 돌아가지 않게 여기 두 개가 또 중간 구멍이 있고요. 이 어퍼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그 뭐냐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얇게 만들었으면서도 마찰에 대한 거를 스웨드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펀칭을 뚫어서 이 마찰이 생겼을 때 손으로 만들어도 꺼칠꺼칠하거든요. 그래서 발에 돌아가지 않게 발등이 잘 밀착되게 만들어 놓은 그 뭐냐 발등 이 텅에 대한 안쪽에 대한 그 디자인적인 그 구성의 요소고요. 이 신발에 또 재밌었던 거는 제가 야들러 신으면서 느꼈던 게딱 가운데 부분이 부드럽게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부러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가 중간 부분이. 그래서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해서 모르겠는데 천연잔디에서 완전히 띄웠을 때그발 자체의 피로감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여기가 완전 딱딱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뒤틀리지 않기 기본적으로 그뭐 트램폴린이나 말랑말랑 어떤 땅에 섰을 때 계속 발이 흔들리면 불편하고 피로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제가 땅에서 구부리려고 여기를 하는데 여기가 절대로 안 구부러져요. 그리고 여기 엄청 딱딱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하게 되면 이 발의 앞부분만 지금 이 정도 형태로 플레이트가 여기가 앞 발가락 부분만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라서 이 제품 자체가 가지는 느낌은 굉장히 그 플레이트와 아웃솔 자체가 이 중간 부분이 딱딱하다. 대신 그러면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뭐 앞부분의 스터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러만의 스프린트를 위한 그리고 발가락 앞에 힘을 줘서 어떤 특정한 그 방향 전환이나 발에 힘을 주는 미세한 컨트롤을 할때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이 앞부분이 스터드가 깎여서 이 모양을 편하게 결국엔 유지시켜 줄수 있는 형태고요. 그이 플레이트 앞쪽에도 그좀더이 뒤쪽보다 두껍게 만들면서 발가락이 닿을 때좀더 평평한 형태의
그라운드의 착화에 그리고 본인의 발에 힘을 줄수 있는 느낌을 자연스럽고 좀더 쉽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뭐힐 카운터는 이 안쪽에 지금 이 뒤꿈치 쪽만을 강화시켜서 잘발 뒤꿈치 고정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서 전체적으로 어퍼의 캥거루가지 가지고 있는 그 밀착감과 부드러움에 대한 거를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착화감에 플러스 되는 게 적절한 안에 패딩을 엄청 잘 쓰면서, 그리고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발목 부분에 그 캥거루 가죽 이렇게 얇게 쓰면서 만들어 놓은 게 부드럽고 거의 양말을 신는 뭔가의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을 엄청나게 주면서 착화감이 엄청 극대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캥거루 가죽 축구하고요. 이 축구화 신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제 기준에서의 캥거루 축구화에 그리고 착화감이 가장 좋은 축구화 베스트 넘버원으로 야타가르슈를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 제품의 컨셉과 느낌은 내가 신어보고 싶은 캥거루 축구화의 최상급을 최대를 느끼고 싶으면 야타가르슈를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